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8개 시군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오늘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 119번 환자와 접촉했던 한 주민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주에서는 242번 확진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횡성과 강릉에서도 확진 환자가 한 명씩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는 727명입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환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6명으로 1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신규 환자 발생보다는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된 도내 환자 8명 가운데 5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6일 확진된 환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자가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철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동송읍 주민 1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희망택시 49대에 이어 18개 시군 3,100여 대의 법인택시에 강원도형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설치합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설치되면 현금 결제 탑승자 연락처를 통한 역학조사가 수월해지고 탑승자는 강원도에서 제공하는 인증포인트와 이벤트 자동 응모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요청에 따라 다음 주 중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경기도 여주 등 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자 강원도가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국 소속 사무관은 18개 시군 지역 담당관으로 지정해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가금 농장의 소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도내에서는 2017년 철원과 인제, 횡성을 마지막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양양 남대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공립중등교원 정원 2차 가배정결과 강원도